무공해 웰빙 쌈 채소인 경주 산내에 곤달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쌉싸름한 특유의 향이 일품이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산이 깊기로 유명한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산골짜기 비닐하우스 안에는 푸른 곤달비가 자라나고 다 자란 잎사귀를 채취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농민들은 인근 경주시 문복산 800m 고지에서 채취한 곤달비를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난 1999년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고냉기 식물이기 때문에 높은 데 살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이거 잘 살아나지가 어려워요. 다른 곳에서는. 지금은 쌉싸름한 특유의 맛과 약초 효능이 수도권까지 알려지면서 봄철 쌈채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곤달비 2kg 한 상자에 4만 원 선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올랐습니다. 2월에서 5월까지 농한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고소득 효자 작물입니다. 경주 지역 50여 곤달비 재배 농가에서는 연간 100톤이 넘는 곤달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입맛 돋구는 경주의 보물, 무공의 청정식품인 산내 곤달비가 웰빙 바람을 타고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